세 번째 트랙은 타이틀곡인 브리즈였습니다. 대위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브리즈라는 곡은 조금 전에 저희가 무대로 보여드렸던 저희 타이틀곡인데요. 이번에 제가 감사하게도 프로듀싱을 맡아서 했고요. 멤버들이 함께 가사를 쓰면서 완성시킨 강렬한 딥하우스 트랙입니다. 이 곡은 꿈꾸고 싶은 젊음을 노래하는 곡인 동시에 최근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좋은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미세먼지 요즘 너무 심해서 꼭 누군가는 미세먼지에 대한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 곡을 듣고 공기까지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곡이니만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브리드의 킬링 파트 어떤 파트인가요? 브리드의 킬링 파트는 여기 불러주세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요. I wanna bridge, set me free. 감사합니다. 아, 되게 섹시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구 즉석의 요청이었는데도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군무도 엄청나던데, 청량하면서도 섹시한 모습을 모두 담은 군무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시피 마지막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또 저희 마지막 촬영 씬이었어요. 저희는 어떤 촬영을 하는지 모르고 사실 갔는데 살수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그냥 뭔가 뒤 배경에 비가 없나 보다 했는데 그걸 저희가 맞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비 맞는 촬영은 또 되게 오랜만이어서 춥고 힘들었지만, 네, 그만큼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뮤비가 된 것 같습니다. 감기 드신 분은 안 계세요? 없었어요, 다행히. 감기는 안 걸렸고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젖어서 저희 다 당황하긴 했습니다. 분들께서 저희가 힙합 회사에서 나오는 첫 아이돌이다 보니까 힙합 음악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그 생각을 뒤집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길을 저희는 가고 싶지가 않아서 이번에 조금 더 새로운 음악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브리드라는 곡을 타이틀곡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번 앨범을 전곡 프로듀싱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신인이 이렇게 모든 앨범을 책임을 지고 이렇게 제작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했지만, 또 저희 대표님께서도 많이 조언해 주시고 저희 멤버들끼리도 음악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 끝에 완성된 음악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좀 더 자신감으로 체인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워너원 MXM은 저희의 또 분신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아무래도 그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대중분들에게 더 익숙해졌던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저희 AB6IX 활동을 할 때 더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무대에 서서 긴장하지 않을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고마운 그룹인 것 같습니다. 곡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요. 네. 일단 많은 아이돌 분들께서 요즘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내는 추세인데요.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대중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까, 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요즘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만큼 멋있는 것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의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뭔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곡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브리드라는 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장르는 아니더라도 저희의 목표는 팬분들도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도 저희가 너무 아티스틱하게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대중성과 아티스트 그 경계에서 노는 그런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조금 더
뭔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되게 익숙한 음악? 익숙한 음악인데도 그 속에 저희 AB6IX만의 색깔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되게 좋은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